이번 시간엔 문제 3번 같이 해볼게요. 컨트롤 N 키를 눌러서 파일을 만들어 주세요. 600에 400으로 지정해 주시고요. 파일 분리하신 다음에 가이드라인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요. 파일에서는 Save As 하신 다음에 3번 바로 저장을 해 주세요. 그러면 3.psd 상태에서 작업 진행할게요. 맨 처음에 배경 색깔 지정하는 거 있죠? 정경색을 클릭을 하시고 색깔 입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OK를 해 주세요. 그리고 Alt Delete를 누르면 이렇게 정경색이 배경으로 칠해졌죠. 그럼 이제 필터 메뉴로 가셔서 텍스처에서 텍스처라이저를 실행을 해서 바로 OK를 눌러 주세요. 그럼 이렇게 필터 효과 적용된 거 확인하시고 1급 다시 7.jpg 불러오세요. 자, 파일 불러오셨다면 창 앞으로 하시고요. 컨트롤 A로 모든 선택,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까지 하세요. 그리고 필터 메뉴로 가서 여기 렌더에서 렌즈 플레어 실행해 주시고요. 해당되는 위치에 마우스 클릭을 해서 놓아 주시고 그다음 바로 OK를 눌러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렌즈 플레어 효과가 적용이 되죠. 이제 백그라운드 하고 레이어 2라고 자연스럽게 가로방향으로 흐릿하게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선 정경색 흰색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배경색 검정으로 해놓으시고 그라디언트 여기에서 정경색 배경색 이걸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레이어 패널에서는 레이어 마스크를 추가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쉬프트 누르고 수평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여기에 자연스럽게 적용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된거 확인하시고요. 현재 저와 같은 모양이 안 나오신 분은 드래그 한게 어디에서 시작했나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어디에서 끝나는지 그거 확인하시고 위에서 여기 혹시 이 선형이 아닌 레이디얼로 해서 둥그런 게 지정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닌가 확인하시고 오파시티도 확인하시고요. 리버스가 체크되어 있는 거 아닌가도 확인을 해주세요. 그러면 1급 다시 8번 파일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끌어다 놨죠? 그러면 이 창도 다시 컨트롤 A로 모두 선택해서 복사 바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타났는데 창 크기보다 이 이미지가 좀 작죠? 그래서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셔서 이 왼쪽으로 그 모양을 맞춰주세요. 출력 형태하고 비슷한 모양으로 오도록 맞춰주세요. 이제 레이어 2의 블렌딩 모드를 하드라이트로 고쳐주세요. 이렇게 고친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레이어 마스크를 또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밑에하고 똑같은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툴에서는 그라디언트 툴 선택을 하시고 지금 정경에서 배경으로 선택돼 있죠? 그리고 흰색, 그 다음에 배경은 검정으로 선택돼 있고 라이너 선택돼 있고요. 똑같이 가로방향으로 흐릿하게 지정해 주면 되죠. 우선 레이어 마스크를 레이어 2에 추가를 한 다음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쉬프트를 누르고 마우스를 누르고 드래그를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드래그 했을 때 지금 원하는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나왔다. 그럴 때는 컨트롤 Z를 누르고 다시 반대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이제 다음 이미지 파일인 1급-9번 파일을 끌어다가 이렇게 불러오세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 배경 쪽만 매직원더 툴로 선택해도 되고 아니면은 퀵 셀렉션 툴을 선택해서 이 가방만 선택해도 되겠죠. 이번엔 저는 퀵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브러쉬의 크기는 30으로 지정을 해주시고 먼저 이 안쪽에 넓은 쪽 가방을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자, 선택이 모두 이제 완료가 됐으면 여기 조그만 게 선택이 안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7로 해주시고 클릭을 해주면 모두 다 이렇게 선택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바로 컨트롤 C 한 다음에 여기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시면 되죠. 그리고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 조절과 각도 조절까지 마무리해서 위치를 조절 맞춰주세요. 이제 9번 파일의 지시를 보시면 파란색 계열로 보정하라고 되어 있고 드롭 섀도우가 지정되어 있죠. 먼저 드롭 섀도우를 지정 먼저 할게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Hue Saturation을 실행을 해야 되죠. 그래서 먼저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Hue Saturation을 실행을 해주시고 컬러라이즈를 체크를 해주세요. 이제 Hue는 210 정도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파란색 쪽에 와 있죠? Saturation은 60 정도로 지정을 해주시면 전체 파란색으로 이렇게 지정이 될 거예요. 이제 컬러는 다 지정을 했으니까 Close Tab 그룹으로 모두 그 레이어 패널을 닫아주시고요. 레이어 패널로 다시 돌아와 주세요. 그러면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3과 Hue Saturation 1 사이에서 Alt 클릭을 눌러주시면 이 가방만 색깔이 푸른기 그 색이 나오게 보여지게 되죠. 이제 1급-10번 파일을 불러오세요. 이 파일을 불러오셔서 이번에는 어떤 작업을 하냐면요. 여기 흰색에 가까운 이 배경색 있죠? 이 부분을 선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툴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는데, 전 이번에는 매직한드 툴 사용해서 할 건데, 위에 터럴런스 값을 30에서 50으로 바꿔주세요. 좀 이렇게 키워준 다음에 클릭을 하면 쉽게 모든 색이 선택이 됐죠? 일부 선택이 안된 구간이 있는데, 이건 다시 터럴런스 값을 좀 줄여주세요. 줄이고, 그 다음에 다시 Shift 누르고 추가로 클릭을 하면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선택 완료됐다면 Select Inverse를 해서 사람만 선택해야죠. Ctrl C로 카피하고 이거는 이제 닫아주시고요. 여기에서 Ctrl 바로 V를 하신 다음에 이동 툴과 Ctrl T를 이용해서 크기와 위치를 조절해 주세요. 조절했다면 필터로 가셔서요. 아티스틱에 필름 그레인을 실행을 해주시고 OK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 효과 적용됐죠?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로 가야죠. 레이어 스타일에서 드롭 섀도우를 지정을 해주시고 OK 눌러주세요. 이제 1급-11번 파일을 불러와 주시고요. 이미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동그란 시계죠? 그래서 여기 왼쪽 첫 번째에 있는 툴 있죠? 일립스티컬 마키 툴을 선택을 해서 이 원형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쉽고 빠르게 선택을 할수 있는 방법일 거예요. 자, 마우스로 이런 식으로 드래그해서 적당한 크기로 맞춰서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Ctrl C로 카피를 눌러주시고 이제 닫고 Ctrl V를 하신 다음에 Ctrl T 누르고 크기와 위치 조절해 주시면 돼요. 조절 끝났다면 FX 누르시고 이노 섀도우를 지정을 하시고 OK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그외 출력 형태 참조해서 쉐이프 툴로 모양을 만들어야 되겠죠? 툴박스에서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하시고 모양 만들 거니까 쉐이프 레이어 클릭. 그리고 쉐이프 종류 선택해야죠. 처음에 밑에 있는 그차 모양부터 만들게요. 차 모양은 심볼로 한번 가보세요. 심볼에서 찾아보시면 자동차 비행기 모양 있으니까 차도 여기 있겠죠? 차 클릭해 주시고 마우스로 적당하게 드래그를 해 주세요. 자, 이렇게 드래그 하신 다음에 스타일 반드시 없음으로 먼저 바꿔 놓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바로 색상 바꿔야 되는데 색상에 대한 지시 따로 없죠? 그래서 쉐이프 1에서 레이어 스타일로 넘어갈 거예요. 레이어 스타일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선택해 주시고 그라디언트 클릭 그리고 왼쪽 아래에서 첫 번째로 지정된 색상 값 입력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오른쪽 아래에서 두 번째 색상 값 06개죠? 입력을 해 주세요. 그리고 OK 눌러 주신 다음에 여기 오파시티 지정이죠? 불투명도로 위에서 80% 입력, 그 다음에 엔터 해서 여기에 불투명도 80 지정을 하시면 약간 투명하게 이렇게 보여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크기와 위치 조절마저 하시고 다음 작업은 이 위쪽에 있는 별두 개, 노란 별하고 흰색 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커스텀 쉐이프 툴에서 다시 모양을 찾아봐야죠. 쉐이프로 가보세요. 쉐이프에서 해당 별 모양 두개 있죠? 저희는 색깔을 바꿔야 되니까 세 번째 있는 별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마우스로 적당한 위치에서 먼저 드래그를 해주세요. 드래그하고 스타일에서 스타일 없음으로 바꿔주시고요. 색상 지정되어 있죠? 처음 색깔은 흰색으로 먼저 지정을 할게요.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로 가서 드롭 섀도우를 지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Ctrl T를 눌러서 위치와 크기 조절해 주셔야 되겠죠? 이제 노란 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냥 Ctrl J를 하시면 Shape 2가
쉐이프 이 카피로 하나 더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동 툴로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여서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 조작을 해주세요. 그리고 위치까지 이렇게 맞추셨다면은 색상 바꿔야 되겠죠? 여기 맨 앞에 레이어 패널 앞쪽에 있는 흰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색상을 이렇게 입력하시고 OK를 하시면 색상 바뀐 거 확인할 수 있죠. 드롭 섀도우는 아까 이미 흰별에서 지정을 해놓은 상태죠. 이제 마지막으로 커스텀 쉐이프 툴 하나 더 만들 건데요. 쉐이프 툴에서 이번엔 어로우로 가주세요. 여기 화살표 모양 모두 다 있는데 아홉 번째 거예요. 어로우 9라는 걸 선택을 해주시고 마우스로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세요. 드래그 하신 다음에 스타일 먼저 없애주시고요. 그리고 색상 클릭해서 색상 값을 입력을 해주시고 OK. 그 다음에 FX 누른 다음에 아우터 글로우를 선택을 해서 OK를 해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T를 한 다음에 이제 회전시키고 크기와 위치를 눈금다니 맞춰서 조절해 주셔야 되겠죠. 이제 문자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로 위에 있는 T 선택을 해주시고 가로로 입력할 거죠. 호리존탈 타입 툴 선택을 하시고요. 첫 번째 이제 글자 입력을 할게요. 여기 클릭을 하신 다음에 글자에 대한 거 우선 에이리얼로 바꿔주시고 내려가서 선택, 그 다음에 레귤러로 되어 있죠? 28포인트. 그리고 색상값 지정해줘야죠. OK 해주시고 우선 왼쪽 정렬 상태로 바로 글자 내용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입력했다면 레이어 패널에서 해당 글자 레이어 클릭, 그리고 FX로 가셔서 지정되어 있는 스트로크 선택, 그리고 스트로크에서는 사이즈 3픽셀이죠? 그대로 기본 상태니까 놔두고 색상 클릭한 다음에 색상값 지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 OK 눌러주시면 되죠? 크기와 위치 조절해 주시고 두 번째 내용을 위해서 클릭을 해 주세요. 너무 가까이 클릭하는 경우에 방금 입력했던 글자 고치기로 들어가니까 좀 아래쪽에 클릭을 해 주세요. 그리고 지정되어 있는 글자 도둠이라는 글꼴로 바꿔주세요. 글자 크기는 30포인트, 색상 지정 따로 없죠? 놔두시고 글자가 왼쪽 정렬 상태죠? 이 상태에서 바로 그대로 글자 입력, 그리고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클릭, 그리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바로 실행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라디언트를 클릭하시고 왼쪽 아래 거, 첫 번째 거 더블 클릭해서 색상값 입력을 해주시고 OK. 오른쪽 아래 거 역시 더블 클릭하고 두 번째 색상 그대로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시 있죠? 스트로크에서 3픽셀의 색상은 흰색으로 조절을 해 주시고 OK.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거 설정 완료됐고 위치만 조정하시면 되죠? 세 번째 글자 입력을 위해서 클릭을 해 놓으시고요. 지시 보시면은 궁서체로 바꿔야 되죠? 자, 궁서라는 글꼴 찾아서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글자는 18포인트, 색상 지정되어 있죠? 색상값 입력 OK 해 주시고요. 글자 입력하시고,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클릭, 그리고 FX로 가서 드롭 섀도우를 지정을 해 주시고, OK 해 주세요. 이제 마지막 글자를 하기 전에 이굿 리프레시는 컨트롤 T를 눌러서 위치와 회전 해 주셔야 되겠죠? 이제 문자효과 마지막 글자 입력할 건데요. 역시 T 선택된 상태에서 클릭을 해 놓으시고, 그리고 글자 궁서에 14포인트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색상도 바꿔주셔야 되죠. 그리고 바로 글자 입력. 자, 입력하셨다면 이제 다시 클릭해 주시고, FX 누르신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에 이너 섀도우라는 거 선택하고, OK를 눌러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글자 보면은 위로 이렇게 둥글게 바뀌고 있죠. 워프 텍스트를 실행을 하셔서 스타일에서 아크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50% 상태에서 바로 OK를 눌러 주시면 이런 형태 됐죠. 그럼 이동 툴로 위치 조절해 주세요. 그럼 이제 모두 완료가 된 상태죠. 이제 파일 저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출용 파일 저장해야죠.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 해주시고 파일에서 세이브 애즈를 하신 다음에 파일 이름 선택, 그리고 형식은 JPG로 바꿔주셔야죠. 파일 번호를 문제 3번으로 바꾸고 저장을 해주세요.
이렇게 저장 다 끝났다면 이미지에서 다시 이미지 사이즈 하셔서 60에 40으로 10분의 1 크기로 줄여주시고 OK, 그리고 파일에서 Save As 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문제 3번으로 포맷은 포토샵 PSD 파일로 그대로 저장을 하시면 되죠. 그럼 이렇게 하셨다면 역시 이번 파일은 3번에 해당되는 두 개 파일 제출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 문제 4번으로 넘어갈게요. 컨트롤 N을 눌러주시고 JPG 형식에 맞게 600에 400으로 그 다음 OK를 해주시고요. 파일 드래그 하신 후에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 지정해주시고 앱 파일에서 Save As 누르시고 이번엔 4번으로 임시로 파일을 저장을 해놓으세요. 그리고 배경색 지정을 하셔야죠. 전경색 클릭을 하신 다음에 색상 값을 지시된 대로 입력해 주시고 Alt Delete를 누르면 이렇게 배경으로 지정이 색깔이 되죠. 이제 1급 다시 12번 파일 불러오도록 할게요. 이 파일은 Ctrl A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 모두 이제 카피하시고 바로 Ctrl V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필터로 가셔서요. 텍스처에서 여기 텍스처라이저 선택 바로 OK 지정하시고 레이어 마스크를 지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레이어 1에서 우선 마스크를 지정해 주시고 도구에서 그라데이션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있는 포그라운드 투 백그라운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흰색 검정으로 되어 있죠. 혹시 반대로 되어 있다면 이거 흰색 검정으로 바꿔 놓으시고 옆에서는 가로방향으로 흐릿하게니까 라이너 그라디언트를 선택해 놓고 오파시티 100% 상태로 조절하시면 돼요.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쉬프트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시면은 색깔이 그라데이션이 지정이 된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제 다이아 모양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우선 그 전에 수행 작업으로 펜 툴로 만드는 작업을 할 거예요. 출력 형태 오른쪽 아래에 지시되어 있는 펜 툴 작업 있죠? 그거를 위해서 우선 펜 툴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위에 옵션 바에서는 쉐이프 레이어라는 걸 선택을 해줘야 모양을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스타일은 없음으로 먼저 지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색상은 뭐 따로 지시가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임의의 색상으로 먼저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작업하실 때 이 살짝 창을 키워주고 작업을 하시면 좀 편하죠. 눈금 단위 보시면서 여러분들 작업을 해주세요.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모양으로 여기 굴곡을 줘서 만들었죠. 자, 만든 다음에 저희 지금 색상이 비슷하니까 좀 구분이 안 가니까 이 레이어 패널에서 클릭해서 색상을 흰색으로 바꿔 놓을게요. 그리고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FX 눌러주시고요. 거기에 드롭 섀도우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유즈 글로벌 라이트 있죠? 이거 체크를 없애 주시고요. 그래야 여기에서 위쪽에 나오게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앵글이 120도로 되어 있는데요. 앵글 각도를 마이너스 10도 정도로 조절을 해 주세요. 그러면은 위쪽으로 이게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지시되어 있죠?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라디언트 클릭해서 왼쪽에 첫 번째 거 숫자를 입력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가운데에 클릭해서 로테이션이 50%에 해당되죠? 두 번째 것 숫자를 그대로 입력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른쪽 아래를 더블 클릭해서 마지막 숫자를 입력을 해 주세요. 그리고 에디터는 OK로 해서 창을 닫아 주시고 그라디언트가 출력 형태처럼 나오는지 확인하셨죠? 그럼 앵글 바꿀 필요 없죠? 바로 OK를 눌러서 이펙트는 모두 다 지정을 해 줬어요. 이제 패턴 만들 건데요. 패턴 크기의 출력 형태에서 그 다이아몬드 모양 좌우 상하 이 모두 그 주변으로 사각형을 그려서 여백까지 생각을 한 크기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컨트롤 N을 눌러서 40에 40 크기로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화면 조금만 키워 주시고요. 이제 오른쪽에서 새로운 레이어 만들어 줘야 되죠. 그리고 백그라운드는 눈을 클릭해서 없애서 안 보이게 해놓고 사용할 도구는 커스텀 쉐이프 툴을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위에 옵션 바에서는 패턴을 만들 때는 반드시 필 픽셀을 선택을 해줘야지 에디트에서 디파인 패턴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쉐이프에서는
모양을 선택을 해줘야죠. 자, 쉐이프 도구 모음에서 여기서 다이아몬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기 전에 지시를 보시면은 색상 바꿔야 되죠. 정경색을 클릭하시고 지정된 색상 값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마우스로 여기서 정확히 드래그를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었다면 이제 디파인 패턴을 정의를 해주세요. 여기 이름은 다이아라고 이름 써주시고 OK를 해주시면 패턴을 만든 게 됐죠. 이제 이 패턴 만든 파일은 필요 없으니까 그냥 닫아도 되고요. 여러분들 따로 그냥 저장해놔도 되는데 제출만 하지 마세요. 이제 원래 저희 작업창 있죠? 여기 오셔서 새로운 빈 레이어를 하나를 이렇게 레이어 2로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레이어를 채워줘야 되죠? 에디트 메뉴에서 P를 선택을 해주시고 유즈 패턴을 선택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리고 블렌딩은 모드는 노멀, 평균적인 일반적인 상태고요. 그리고 오파시티는 100% 밑에 체크 없애주시고 그리고 커스텀 패턴 선택을 해주는데요. 방금 전에 만들었던 다이아라는 패턴 있죠? 이걸 선택을 해주시고 바로 OK를 하면 이렇게 패턴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제 만들어진 패턴을 보니까 밑에까지 모두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레이어 2를 쉐이프 1, 2 밑으로 가져다 놓으세요. 지시사항을 보시면 패턴도 가로방향으로 흐릿하게 레이어 마스크 지시가 있죠. 그래서 레이어 2에 마스크를 이렇게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로 지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화이트, 블랙 상태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쉬프트 누르고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은 문제지에 보여지는 것처럼 이게 설정이 될 거예요. 레이어 패널에서 제일 위쪽의 패널 다시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제 파일들 불러올게요. 1급-13번 파일 불러와 주세요. 자, 파일을 불러왔다면 창 앞으로 해놓으시고요. 검은색 배경만 선택한 다음에 반전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매직 완더 툴 선택해 주시고요. 이건 30 정도 지정할게요. 그 다음 클릭해서 선택됐죠? 셀렉트 인버스, 그 다음 카피, 그리고 붙여넣기를 여기다 해 주시고 위치랑 조절해 주세요. 레이어 패널에서 블렌딩 모드를 위에 있는 멀티플라이로 바꿔 주시고요. 이 레이어 3이 쉐이프 1로 가야지 이 받침 부분이 안 보일 거예요. 자, 다시 쉐이프 2를 선택을 해 주시고 그다음 이미지 불러오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 1급-14 파일 그대로 또 불러와 주시고요. 이 파일에서도 역시 매직 완드 툴로 여기 흰색 부분만 선택하시면 되죠. 밑에 안쪽에는 흰색도 쉬프트 누르고 클릭해 선택해 주시고 이제 반전 그리고 컨트롤 C 카피 그리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해 주시고 컨트롤 T를 하신 다음에 이동을 하시는데요. 여기 방향까지 이렇게 회전해서 조절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레이어 스타일은 아우터 글로우 지정하시면 되죠. 오케이 하시고요. 다음 이미지 또 불러올게요. 1급-15번 파일 이렇게 이제 불러와 주시고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놓고 역시 키보드만 선택하면 되죠. 네, 매직 완드 툴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 키보드 밖에만 선택을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셀렉트 인버스에서 키보드만 선택한 거 복사 그리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고요. 방금 가방처럼 컨트롤 T 한 다음에 위치랑 크기, 각도도 조절을 해주세요. 조절했다면 FX로 가셔서 아우터 글로우도 지정을 하시고 그 다음 이미지 파일 불러오세요. 1급-16번 파일을 불러와 주시고요. 이 파일도 앞으로 끌어다 놓으시고요. 저희 이제 또 보시면은 배경하고 저희가 복사할 곳이 색깔이 뚜렷하죠? 그래서 매직 완더 툴 선택하셔도 되고요. 퀵 셀렉션 툴을 사용하셔도 돼요. 이번에는 매직을 많이 썼으니까 퀵 셀렉션 툴을 사용해 볼게요. 이 브러쉬는 10 크기로 놔두시고요. 여기 책 복사할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줘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선택하시면 금방 선택이 됐죠? 그러면 바로 컨트롤 C로 카피를 하시고 창을 닫은 다음에 바로 컨트롤 V를 해주세요. 그리고 역시 크기랑 위치 조절해 주셔야 되겠죠? 조절했다면 필터에서 브로스 스트로크 가서 크로스 해치를
실행을 해서 이거를 필터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FX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베블의 넘버스 선택 OK를 해주세요. 이제 1급 다시 17번 파일을 불러와 주세요. 창을 앞으로 가져오시고요. 컨트롤 A에서 모두 선택하시고 컨트롤 C 카피, 그 다음 컨트롤 V 붙여넣기 하시고 크기랑 위치 조절도 하시고 그리고 이 회전도 시켜야 되죠. 자, 그런데 보시면 여기에는 색상 보정을 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죠. 그거 먼저 하도록 할게요. 레이어 7에서 하단에서 클릭하신 다음에 Hue Saturation을 실행을 하세요. 그리고 컬러라이즈 체크해 주시고요. 채도는 한 40 정도로 조절해 주세요. 그러면 색깔 조금 노란색 계열 비슷하게 바뀌었죠. 세츄레이션은 30 정도로 조절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더 이상 조절할 거 없으니까 클릭하신 다음에 클로즈 탭 그룹 해서 닫아 주시고 레이어 다시 한번 클릭해서 이렇게 열어 주세요. 이제 레이어 7과 이 휴 세츄레이션 1 사이에 경계선에서 알트 클릭을 해서 마스크를 지정해주면 여기만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레이어 7을 선택해주시고 컨트롤 T를 누른 다음에 크기, 위치, 회전 모두 조절하세요. 이제 하단에 FX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드롭 섀도우를 지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림 불러오는 작업은 모두 끝났죠. 자, 레이어 패널에서 다시 휴 세츄레이션이 제일 위쪽에 있잖아요. 클릭해서 선택을 해주시고 그외 출력 형태 참조를 할게요. 자, 첫 번째로 클립 만드는 거를 할 거예요. 이 노란색으로 보정한 사진 위쪽에 나타나는 거.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종류는 쉐이프 레이어를 다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쉐이프 모양을 찾아야 되겠죠. 여기에서 오브젝트로 가볼까요? 오브젝트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서 클립을 찾아주세요. 찾은 다음에 마우스로 이렇게 그려서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 스타일 지정되어 있는 건 우선 없애 주시고, 자, 오케이. 그 다음에 색상 바꿔야 되죠. 색상을 지시된 값으로 입력. 레이어 패널에서 밑에 FX로 가신 다음에 아우터 글로우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오케이 해주시고요. 이제 컨트롤 T를 해서 이 클립의 크기, 그 다음에 회전, 위치 모두 조절해 주세요. 다음으로 만들 거는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을 하시고 쉐이프 모양에서 이번에는 토크 버블로 가주세요. 그리고 OK를 해주시고 여기 버블 모양 있죠? 여기 여러 가지 중에 해당된 모양 선택을 해주시고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자, 만들어주신 다음에 스타일은 없애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색상은 지시된 값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레이어 패널로 가셔서 불투명도, 오파시티 값을 70으로 지정하시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거 지금 모양 서로 반전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죠? 컨트롤 T를 눌러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플립 오리전탈 하시면 이렇게 모양이 바뀌었죠. 그럼 이제 크기와 위치 조절 좀 해주세요. 이제 쉐이프 툴로 만들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이 가방 왼쪽에 보여지는 게 펜이 있는데요. 다시 오브젝트로 돌아가서 여기에서 펜을 선택을 해주세요. 펜이 이 모양이죠. 마우스로 이제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스타일 없애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색상은 지시된 값으로 변경해 주시고 레이어 스타일은 FX 누른 다음에 이너 섀도우를 선택하시고 OK를 해주시면 돼요. 이제 크기와 위치 조절하시면 되죠. 이제 쉐이프 툴로 만들 건 모두 끝이 났고요. 이제 글자 입력할 거예요. 자, T를 눌러서 호리존탈 타입 툴 선택을 먼저 해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로 입력할 글자, 자, 라이팅 컨테스트라고 있죠? 클릭을 먼저 해 놓으시고 글자에 대한 속성, 에이리얼이라고 글꼴부터 바꿔주셔야죠.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레귤러의 16포인트, 그리고 글자 색상은 자, 입력해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왼쪽 정렬로 먼저 클릭한 다음에 입력을 할게요. 입력을 하셨다면 레이어 패널에서 해당 레이어 클릭, 그리고 FX 눌러주시고 아우터 글로우 선택해서 바로 OK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컨트롤 T를 눌러서 각도 조절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위치 조절도 해주시고요. 두 번째 글자 입력을 하세요. 글자에 역시 커서를 놓고요. 여기에서 글꼴부터 바꿔야 되겠죠? 자, 위로 쭉 올라가셔서 굴림이란 글꼴 선택을 해주시고 글자 크기 28포인트 엔터 입력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글자 색깔 입력해주시고 OK를 눌러주시고 글자 입력했는데 지금 가운데 정렬돼야 되죠? 그래서 블록 설정을 해주시고 가운데 정렬로 바꿔놓으세요. 그 다음에 레이어 또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밑으로 가서 FX 눌러주시고 드롭 섀도우 지정 그리고 스트로크 가셔서 3픽셀의 색상값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고 OK 해주세요. 자, 그리고 위치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죠? 이제 세 번째 글자 입력할 거예요. 자, 여기 위치에다 또 클릭을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글꼴부터 또 바꿔주세요. 궁서 선택 그리고 16포인트 그리고 글자색 아직 지정 안 돼 있죠? 그러니까 바로 글자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클릭 FX 눌러주신 다음에 이너 섀도우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있죠? 클릭해주시고 그라디언트 클릭 그리고 왼쪽 아래 거 더블 클릭 첫 번째 색상값 입력 OK 오른쪽 아래도 더블 클릭 두 번째 색상값 입력 OK 해주세요. 그리고 OK, OK에서 창을 닫고 컨트롤 T를 눌러서 각도를 많이 조절하시고 그 다음에 그 줄 간격도 조절해야 되면 여기 캐릭터에서 조절해 주시고요. 우선은 위치와 이 각도부터 조절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조절하시고 출력 형태를 잘 보세요. 아주 약하게 되어 있지만요. 이게 글자가 워프가 지정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택하시고 위아래가 좀 볼록해 있는 거 찾아야 되죠. 그래서 벌지 선택해 주시고 밴드는 아주 약하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한 20 정도로 조절해 주세요. 그럼 아주 약하게 이렇게 된 거 확인하죠. OK를 해주세요. 다음 글자 이제 또 입력을 할게요. 글자 이번에 메뉴로 되어 있는 건데 모두 다 공모전 안내부터 투표하기까지 한 번에 다 쓰면 되겠죠. 글자가 나타날 곳에 우선 클릭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바탕이란 글꼴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글자 크기 16포인트 색상은 자 왼쪽 정렬로 바꿔놓으시고요. 색상은 여기에서 보시면 검은색으로 되어 있죠. 검은색 OK 해주시고 글자를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하셨다면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클릭해주시고요. 레이어 스타일을 지정해주세요. 스트로크 선택하시고 사이즈는 2픽셀이고 색상값 그대로 입력해 주시고 OK 해주시면 끝이 나죠. 이제 위치만 조절해서 마무리해 주세요. 그럼 이 파일에서 수정 안 한 거 있는지 지시사항 모두 확인해서 보시고요. 잘못 변경되어 있는 것들 있는지 이 레이어 잘못 선택해서 변경된 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모든 게 다 정상이라면 세이브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제출용 파일 저장해 주세요.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에서 가이드라인 없애주시고 파일에서 이제 Save As 하셔야 되죠. 그리고 첫 번째로 저장할 건 JPG 파일이에요. 파일은 4번이라고 이름을 지정해 주시고 저장 퀄리티는 8에서 12 사이로 저장해 주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60에 40으로 이렇게 바꿔주신 다음에 OK 눌러주세요. 그리고 파일에서 다시 Save As를 하신 다음에 이번엔 PSD 형식으로 파일 번호 4번이라고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모두 저장하고 완료를 하셨다면 이 모든 파일들 여러분들 제출하시면 시험이 끝이 나요. 자, 다음 시간엔 기출 유형 문제 10회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